안녕하세요. 은초 갤러리입니다. 선물하기 좋은 둥근 냄비 받침을 직접 그릴게요. 양면을 보면은 조금 색이 다르는 경우가 있는데, 여러분들이 좀 밝게 그리고 싶을 때는 어두운 면에다 그리면, 밝은 색으로 그리게 되면 밝게 꽃이 표현될 거고요. 밝은 면에다 그리면 물감의 양을 좀 많이 써서 그리게 되면 예쁘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겁니다. 둥근 손잡이 냄비 받침이고요. 하얀색과 노란색 쓰고 아크릴릭 물감 쓰고요. 나무에 그림을 그릴 때는 물을 많이 쓰지 말고 물감의 양이 많은 게 좋고요. 왜냐하면 나무는 스며들지 않고 밀리기 때문에, 물을 많이 쓰면 밀리기 때문에 물감의 양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. 밑부분은 이파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백을 좀 빼놓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.
그리기 편리하도록 방향은 이리저리 바꾸면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리실 수 있고요. 이 나무 자체가 코팅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샌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 그려주고요. 왜냐하면 그림 위에다가 남비를 얹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림 뒤쪽에다가 남비를 얹어 놓고 쓸수 있기 때문에 코팅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. 어느 정도 꽃이 거의가 마무리가 돼 가고요. 원 위치에 다 꽃을 그려 넣지 않았고 중간을 여백을 두었습니다. 자, 뒤쪽에다가 냄비 놓고 쓰는 겁니다. 꽃 위에 쓰면은 아크릴릭이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별로 좋지가 않겠지요. 이 부분에 놓고 씁니다. 세트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게 샌딩이 필요 없고 코팅도 필요 없고 나무에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 예쁘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셔도 좋겠지요.